자, 인성이 꾸무님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정 끝 반등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뭐 시장의 전반적인 큰 흐름의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떤 섹터나 업종에 대한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아마도 뭐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뜨겁게 조금 불타오르는 업종. 자, 과연 인성이 꾸무님 어느 쪽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뭐 반등의 시작이 아니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시작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예. 얘기인데 뭐 2차 전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네. 오늘 에코프로가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반등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현상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는데 1월부터 4월까지 등록 대수가 전 세계적으로 372만 대라 그럽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0%가 증가했다 그러더니 증가했다는 상황인데 자동차가 늘어나면 그만큼 배터리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와 연관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그 실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올라가긴 했는데 거꾸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의 점유율은 떨어졌어요. 작년에 6.2%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4.4%가 떨어져서 5위에서 7위 떨어졌거든요. 그 사이에 중국의 BYD가 거의 두 배가 올랐고 테슬라도 55%가 올랐는데 상당히 우리는 떨어졌다. 그런데 네. 2분기부터는 자동차 수요가 좀 성수기로 진입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의 차종인 그 코나나 EV9 그리고 아이오닉시스 이거의 어떤 분발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그 2차 전지 대장주의 역할을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뭐 종목을 들여다봐도 그런 모습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도 에코프로 BM이 5% 가까이, 에코프로는 15% 넘게, LNF도 4% 넘게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반등의 시작일지 아니면 오늘 그냥 기술적 반등일지 관련해서 그럼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까요? 예, 오늘 에코프로 계속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에코프로는 세 개 회사가 있어요. BM이 있고 HN이 있는데 물적 분할한 게 BM이 있고 인적 분할한 게 HN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에코프로는 지주 성격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거에 올라가는 거 보면 상당히 빠르게 대장주인데 오늘 최근에 62도에 딱 마주치면서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 기술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반등 이후에 재차 빠질 건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는데 가장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게 그 에코프로는 공매도 비율이에요. 공매도가 이게 거의 연초에 13만 원대에서 거의 82만 원대까지 6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고점 찍으면서 공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최근에 공매도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많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고점 찍고 내려가는 4월 초부터 계산되면 평균 단가가 현재 가격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별로 공매도 세력이 이익 본 게 지금 별로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공매도 들어간 세력들은 별로 재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이게 계속 공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능성이 크진 않겠다. 그리고 이 공매도가 다시 이제 매수세로 돌아왔을 때는 매수 세력으로 다시 돌변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6,132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실적이 그만큼 그 전에 2021년도에 860억에 불과했는데 그 다음 해 거의 8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전혀 안 움직였어요. 거의 바닥에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안 팔렸어요. 실적은 좋은데 자동차가 들어가기만 했지 실제로 현대차나 기아차가 올리질 않았거든요. 네. 거꾸로 올해 연초부터 급등을 한 게 세 달 사이에 6배 올랐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그때 올랐어요. 최근에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차 기준으로 좀 빠지거든요. 이게 리바운딩 할 때
아무래도 에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고 현대차, 기아차도 곧 따라 올라간다 그러면은 글쎄 전체적인 사이클은 업사이클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올해 예상되는 실적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거의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났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50% 이상 영업이익이 또 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실적 상당히 큰데 현재 시총이 15조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현재 PR이 33배예요. PR이 높나 그렇지 않거든요. 비슷한 RNF나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관련주 최근에 먼저 올라갔거든요. 퓨처엔 같은 게 거의 84배까지 PR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시총 많긴 하고 PR 높긴 한데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낮다 가능성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결산 매출 한 10조 지금 올해 매출도 한 10조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비한되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한 70만 원까지 차트 보시더라도 한 70만 원까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보면 일봉 자체가 그러니까 포스코엠이고요. 에코프로 보면 딱 60일동평에서 맞고 튀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주봉 보더라도 크게 지금 올라간 쪽에서 본다면 한 전고점 전에 한 70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 추세라면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에코프로도 보셨지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고점까지 거의 다 근접해서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세가 어떨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는 70만 원 선까지는 한번 볼만하다라는 의견 인성익 고문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조정끝 반등 시장,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키워드 저희가 김태성 이사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네. 이사님께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고문님께서는 이제 양극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분기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여전히 물음표가 계속 이제 붙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극재와 함께 이제 같이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전기차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쪽을 저는 꼭 선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차 전지 충전 인프라와 관련한 SK네트웍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 충전 사업만 가지고 기업이 꾸려 나갈 수는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 내연기관 주유소 대비해서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금력이 탄탄한 대기업 위주로 이제 빠른 투자가 좀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SK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이 전기차 충전에 좀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쓰는 모바일도 노트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완속 충전이 있고 이 급속 충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속 충전을 하는 기업을 이 주주 지분을 좀 확보를 해서 지금 2대 주주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급속 충전 관련해서는 에스트래픽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고 SK 일렉링크라고 이제 사업명을 바꾸면서 지금 2차 전지에 굉장히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SK 매직, 그리고 SK 렌터카, 그리고 또 워커힐 호텔을 또 보유하고 있는 SK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차 전지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에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 안에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면 강할수록 인프라 충전 쪽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폭 자체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SK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관심을 좀 받긴 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좀 받아서 상승을 하긴 했으나 다른 2차 전지들이 보여줬던 상승폭 대비해서는 굉장히 미비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관심도가 조금 더 붙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 이평선 추세에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이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6,000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